네, 먼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세미나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카카오브레인의 김세훈 연구원이고, 오늘은 이제 Unsupervised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 관련해서 최근이라고 하면 작년 뭐 여름 이후에 발표됐던 대표적인 웍들 몇 가지와 저희 기관에서 좀 연구한 결과들, 공개한 내용들 위주로 5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10분 정도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Unsupervised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썼는데요. 사실 이제 용어상으로는 요즘에 Self-Supervised Learning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Self-Supervised Learning 쪽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Papers with Code.com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Self-Supervised Learning의 최근 이제 눈부신 발전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가 있어서 요 그래프를 가져오는 걸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메소드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Contrastive Learning으로 대표되는 싱클레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소개드릴 이제 BYOL, 그 다음에 이제 더 세분화된 타스크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Self-Supervised 알고리즘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페어와 인리아에서 이제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이 가장 인상 깊어서 요 피겨를 가져왔는데요. 요 피겨 자체는 의미하는 게 이제 self-supervised learning 알고리즘을 통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빌리언 스케일로 가져오면 이런 휴먼 어노테이티드 레이블이 한 장도 없이 이미지넷 타본 에큐러시를 뭐 84, 5 이런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요거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제 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스북 리서치에서 이런 self-supervised learning 연구를 좀더 통일되고 규격화돼서 더잘할수 있도록 이런 오픈소스 플랫폼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쪽 발전 분야가 빠르고 유의미하게 이제 성능 향상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많은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단시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좀 무의미할 것 같고 기존에 널리 알려진 싱클레어나 모코나 뭐 그런 계열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것보다 이제 self-supervised learning인데 네거티브 샘플이 없는 BYOL 중심으로 두 가지 웍이랑 왜 이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서브토픽이 되겠고요. BYOL 같은 경우도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다른 심클레어보다는 조금 덜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걸 서브토픽 첫 번째로 잡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서브토픽은 저희 기관에서 발표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Self-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는 다 이미지 레벨에서 피처 하나를 뽑는 Representation Learning 알고리즘 되겠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강아지 사진이 있으면 이 강아지 사진을 분류하기 위한 이미지 전체적인 글로벌 리전을 보고 벡터 하나를 잘 추출하자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들이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디자인된 알고리즘으로 추출된 Representation도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인스턴스 와이즈 세그멘테이션에 잘 동작을 하지만 그런 좀 로컬라이제이션 타스크에 더 적합한 self-supervised learning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티베이션에서 출발한 웍을 하나 서브토픽 두 번째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서브토픽은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는 generative pre-train OpenAI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에 굉장히 잘 워킹하고 아주 큰 상업적 그 다음에 학술적 성공을 거뒀는데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특히 컴퓨터 비전이랑 랭귀지가 다른 점이 랭귀지는 완벽하게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이고 비전 같은 경우에 픽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시그널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제너티브 프리트레인 어프로치가 많이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거의 유일하게 있는 웍 중에 하나가 이미지 GPT로 작년 ISML에 제출된 웍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한계점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개선하는 웍을 해서 요거를 같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간단히 심클레어, 특히 심클레어가 대표적인 컨트라스트 러닝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서브토픽 첫 번째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로우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개, 굉장히 헤비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두 개에서 뽑은 이미지 전체의 레프레젠테이션이 같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컨트라스트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어그멘티드 된 이미지에서 레지넷 50이나 뭐 특정 VIT 같은 인코더를 거쳐서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습니다. 여기선 임베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고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같아지도록 학습을 하는데 약간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할수 있도록 프로젝터란 MLP 블럭을 하나 뒀습니다. 그래서 MLP 블럭을 통과한 다음에 나온 이 최종 파이널 피처를 같은 이미지에서 다른 어그멘트면 비슷하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이미지에 다른 어그멘트였으면 걔는 다른 시멘틱 미닝을 가지니까 달라지도록 이렇게 하는 아주 인튜이티브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런 컨트라스트 러닝은 사실 인포메이션 시어리 관점에서도 굉장히 이론적인 근거들도 탄탄히 있고 관련된 웍들이 ASML에 또 많이 제출이 됐었기 때문에 좀 검증된 어프로치고 인튜이티브하게도 검증이 됐고 그 다음 시어리컬하게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 로스를 통해서 백프롭을 해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굉장히 성공을 거뒀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굳이 우리가 네거티브 샘플이 반드시 필요할까?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네거티브 샘플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백프롭을 할때 양쪽 방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파지티브 샘플만 있는 것보다 이제 더 많이 먹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할 때 런타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충분한 네거티브 샘플, 특히 좋은 네거티브 샘플을 잘 찾아야 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굉장히 키울 수밖에 없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심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배치가 뭐 4K, 8K 이렇게 가고 배치 사이즈가 보통 컨트라스트 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키우면 키울수록 이제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얻는 게 일반적인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거티브 샘플 없이 만들 수 있는 셀프 슈퍼바이즈 알고리즘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최근에 작년 여름에 나온 이제 BIOL, 그다음에 심시암은 작년 가을에 나왔고 올해 ASM에 나오는 이런 화이트닝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서브 토픽 첫 번째에서는 요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BIOL 같은 경우에 워낙 유명한 페이퍼에서 많이 아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아까 심클레어와 같이 다른 두 개의 뷰 여기서 뷰를 만들 때는 어그멘테이션을 다르게 해서 서로 다른 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레지넷 50과 같은 인코더를 거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게 되고요.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중에 최종 저희가 다운스트림 타스크에서 사용하는 레프레젠테이션과 동일하게 됩니다. 심클레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프로젝션 버퍼를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다른 게이 프리딕션 모듈이 있는 것이 가장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딕션 모듈을 통해서 이전에 바로 옆에 있었던 타겟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저희가 프리딕션 할수 있냐 없냐 요걸 통해 토대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럼 로스 함수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왼쪽에서 이제 왔던 스트림에서 왔던 애를 Q라고 하고 밑에 스트림에서 왔던 애를 이제 타겟의 레프레젠테이션이어서 이제 Z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왔던 Q 레프레젠테이션 그다음 타겟에서 뽑았던 Z 레프레젠테이션이 서로 같아지도록 로스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아까 심클레어랑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이제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BIOL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샘플이 없는 대신 같은 이미지에 서로 다른 뷰가 서로 다른 피처를 이제 뽑게 되는데요. 첫 번째 피처는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피처가 되겠고 두 번째 피처는 타겟 네트워크를 위한 피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네트워크로 뽑은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 타겟 네트워크로 뽑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가.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서로 같은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뷰를 뽑았으니까 그냥 모든 레프레젠테이션이 다 똑같게만 하면은 요 오브젝티브를 충분히 풀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맞기 때문에 여기선 두 가지 장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장치는 이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완전히 원투원 매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온라인 네트워크로 무빙 에버리지로 업데이트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장치가 되었고요. 두 번째 장치는 이 로스를 계산하고 백프로프를 할때이 타겟 네트워크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내리지 않도록 스탑 그레디언트를 걸은 것이 두 번째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스텝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에서 뽑은 피처랑 타겟에서 뽑은 피처가 서로 비슷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로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하고 싶냐 하면은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만 옵티마이제이션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즉 SGD나 뭐 랄스나 아담 같은 그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프로치로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고요.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온라인 네트워크 파라미터로 무빙 에버리지로 업데이트하는 이런 식의 프로시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요 로스를 구하고 더해주는 시메트릭한 로스를 구하는 게 최종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일단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을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뒤에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랄스랑 4K를 썼고 TPU 환경에서 했고 리니어 워머이랑 코사인 LLDK.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쪽에서는 특별히 TPU를 사용한 거 말고는 특별한 장치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성능, 요런 심플한 어프로치에 대한 성능을 보고 왜 이게 동작하는가, 동작 원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 같은 경우에는 레진의 50때 기존에 아까 보여드렸던 싱클레어나 모코 이런 거보다 이제 성능 자체가 더 좋고 네거티브 샘플을 더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더 좋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더큰 이제 백본 위에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동작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싱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샘플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치 사이즈가 커져야지만 한 이그잼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멘틱 미닝을 가진 이그잼플들에 대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은 다음에 그 시멘틱 미닝이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은 서로 공간상 멀어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 싱클레어는 굉장히 성능 하락이 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IOL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샘플이 없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적어지면 성능 하락이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어뷸레이션 스터디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로 무빙 에버리지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과연 이 무빙 에버리지가 진짜 중요한가? 그래서 이 어뷸레이션 스터디는 결론은 이제 진짜로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컨스턴트 랜덤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 네트워크에 하나도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어떤 이그잼플이 들어가도 랜덤 피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랜덤 피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해서 성능 하락이 그런 무의미한 타스크를 맞춤으로써 얻어지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레프레젠테이션은 크게 성능이 좋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탑 그레디언트 오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빙 에버리지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냥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로 대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 경우도 마찬가지로 타본 에큐러시가 굉장히 낮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의미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빙 에버리지로 슬로우 천천히 변하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이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뽑을 수 없다는 어뷸레이션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이제 아키텍처가 되겠고 왜 이게 워킹하는가 요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요 오리지널 페이퍼의 인터프리테이션만 제가 소개를 드리고 뒤에 이제 몇개 팔로우 논문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왜 워킹을 하는가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콜랩스를 어떻게 방비하는 메커니즘인가 이것이 즉 어떤
샘플이 들어와도 다 컨스턴트, 동일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제공을 해주면 마치 만족을 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거를 피하면서 어떻게 온라인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아까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봤듯이 타겟 네트워크가 무빙 에버리지로 천천히 변해야 하는데, 왜 진짜 그런가? 그거를 두 개를 어느 정도 이론적이 으로 설명을 할수 있는가? 요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질문을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저자분들이 이제 인투이션 그 섹션에서 첫 번째로 가정한 게 우리의 프리딕터는 일단 옵티멀이다 라는 걸 먼저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프리딕터라고 하면은 아까 BIOL 프레임워크에서 마지막 프로젝션에서 피처를 뽑아서 나중에 타겟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예측하는 요 프리딕션 모듈이 되겠습니다. 요 프리딕션 모듈, 요 프리딕터가 옵티멀이어야 된다. 그럼 옵티멀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요 온라인 네트워크의 레프레젠테이션이 기본이 됐을 때 타겟 네트워크의 정보를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옵티멀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요 Q 어 Q 스타 요게 이제 옵티멀 프리딕터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포인터가 사라져서. 네. Q 스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Q 스타 요게 이제 옵티멀 프리딕터가 되겠는데요. 마치 그러면 프리딕터 옵티멀이면 뭐 업데이트고 말고 할게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프리딕터가 옵티멀이어도 사실 요 프리딕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옵티멀이지 그 전에 프로젝션 레이어 그 다음에 인코더 레이어, 레프레젠테이션 뽑는 인코더 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은 다 저희가 데이터 드리븐하에 계속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어썸션은 일단 프리딕터만 옵티멀이라는 가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프리딕터가 옵티멀인 경우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나머지 파라미터를 어떻게 하면 잘 찾을 나머지 파라미터를 찾는다고 가정을 할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로스 함수, 요 로스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미분을 해야 되겠죠. 로스 함수에 대해서 그 파라미터, 인코더에 대한 파라미터, 그다음 프로젝션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최종적으로 요런 형태의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 형태의 수식에 대한 의미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이 기본이 됐을 때 타겟 네트워크의 variance를 타겟 네트워크의 레프레젠테이션의 variance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타가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다. 이 식의 피지컬한 미닝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collapse가 된다는 얘기는 저희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떤 컨스턴트한 c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컨스턴트한 c 값은 전혀 랜덤니스가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variance보다 당연히 조금이라도 스토캐스틱한 정보를 갖고 있는 요 왼쪽 텀이 더 variance가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스턴트 c가 저희가 이 오브젝티브를 만족하는 컨스턴트 c가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면 안 되는데 컨스턴트 c가 있더라도 콜랩스가 된다고 할지언정 업데이트가 될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희 어썸션을 컨트라딕트하는 옵저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즉 프리딕터 모듈이 옵티멀인 경우에는 컨스턴트로 이제 콜랩스가 되는 그런 상태는 굉장히 언스테이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스턴트로 되면 더 좋은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찾아가려는 그레디언트 항상 살아나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프리딕터가 있는 경우에는 콜랩스를 방지하는 메커니즘이 동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관해서 저자들이 좀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옵티멀 리니어 프리딕터가 있다고 하면은 타겟 네트워크가 아예 없어도 콜랩스를 막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즉 타우가 제로인 경우.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 파라미터를 타겟 네트워크로 그냥 대치시키는 경우에도 과연 레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요게 이제 저자들이 수행한 어블레이션 추가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베이스라인이 이제 최종 BIOL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람다는 이제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할때 러닝 레이시 되겠고, 적당한 이제 람다를 찾으면 뭐 66.3. 그러니까 베이스라인보단 적지만 옵티멀 리니어 프리딕터가 있다고 가정을 할때 굉장히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래도 학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리딕터의 옵티멀러티 때문에 저희가 레프레젠테이션을 콜랩스 되지 않는 레프레젠테이션 잘 뽑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주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BIOL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좀더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워크 같은 경우엔 심시함이라고 이제 비슷한 어프로치인데 조금 더 심플한 셀프 스포일 러닝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워크의 목적은 네거티브 페어도 없고 라지 배치가 아니고 BIOL처럼 타겟 네트워크를 모멘텀으로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연 우리가 좋은 중요한 레프레젠테이션 뽑을 수 있는가? 이런 테크니컬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네, 레즈넷으로 유명한 카이밍어님이 이제 참여한 웍이 되겠고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일반적인 심시함의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X가 들어왔을 때두 개의 뷰를 뽑아서 인코더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뽑은 다음에 BIOL과 똑같이 프로젝션랑 프리딕터를 거친 다음에 BIOL이랑 다른 게요 타겟 네트워크를 모멘텀으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냥 스톱 그레디언트만 걸어주고 시뮬래리티를 예측을 하면은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인코더랑 프리딕터를 학습하면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뽑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주요한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코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플하게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스톱 그레디언트가 중요한 롤을 하고 있는가? 관련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이 스탑 그레디언트 없는 경우에 트레이닝 로스고 위에가 이제 스탑 그레디언트 있는 경우에 트레이닝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폭이 얼마 조금만 지나고도 이제 스탑 그레디언트 없는 경우는 트레이닝 로스가 제로가 됐기 때문에 뭔가 컬랩스 됐다.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컬랩스 된걸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된 피처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콜랩스 됐다면 당연히 이 학습된 피처들이 만약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했을 때 뭔가 밸런스가 제로에 간다. 이러면 콜랩스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정확한 매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탑 그레디언트 없는 애들은 이제 로스가 제로로 될때 이제 다 콜랩스가 돼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제로가 됐고 스탑 그레디언트 있는 애들은 이제 콜랩스가 되지 않고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 형태를 따르기 때문에 계속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미닝풀한 레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점점 학습을 할수록 K나 accuracy가 상상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왜 워킹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자분들이 어떤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OL과도 좀 연결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 서브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하이퍼서스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저희가 항상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전에 BIOL 같은 경우에는 프리딕터가 옵티말일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있는가 이런 수학적인 프레임워크를 좀 제시를 했다면 여기는 새로운 옵티마이제이션 뭔가 프레임워크를 가상이지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펑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왼쪽 텀 같은 경우엔 F 섭 세타 같은 경우엔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된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T 오브 X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어그멘테이션 팔러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타 섭 x 같은 경우에는 특정 x 번째 샘플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세타는 저희가 알겠죠. 항상 왜냐면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BIOL이든 심클레어든 아까 보여드린 심시함이든 다 세타를 옵티마이즈 하는 게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되겠는데 요 오른쪽에 Representation of Sample 요거는 왜 갑자기 나왔는가? 요게 조금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심시함과 요 프레임워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약간 가상은 아니지만 좀 introduce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개 차이 같은 경우에는 요 Representation of Sample 같은 경우에는 샘플 하나하나마다 이제 Representation 있는
샘플 하나에 대한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샘플에 대해서 아몰타이즈 돼서 어떤 펑션에 대해서 펑션의 아웃풋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에타서브 X 같은 경우에 전체 트레이닝 샘플 개수만큼 존재를 하고, 그다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딱 하나만 존재하고,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런 가상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풀고 싶은데 어떻게 푸냐면, 보통 저렇게 세타랑 이타랑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얼터네이팅하게 풀게 됩니다. 그래서 얼터네이팅하게 풀때 먼저 세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를 풀때 이타가 기분이 돼 있어서 컨스턴트라고 볼때 이제 세타를 옵티마이즈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뉴럴 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타에 대해서는 컨스턴트니까 요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탑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타 같은 경우에는 옵티마이즈를 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클로즈 폼 솔루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클로즈 폼 솔루션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트랜스폼드는 이미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네트워크 이제 트랜스폼을 하고 위에 학습된 파라미터로 레프레젠테이션 뽑고, 요거를 모든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다 하면은 에타서브 X가 되겠습니다. 요 T번째 옵티마이제이션 스텝에 대해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어그멘테이션 디스트리뷰션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다 가져와서 평균을 낸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 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논문에도 약간 써 있지만 K-means와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K-means 각각 샘플마다 K-means 센터가 있으면 어사인먼트를 해야 되는 스텝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뭔가 센터를 구하는 어프로치인데, 완전히 뭐 일맥상통하진 않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어좀 리캡을 드리면, 요 세타 같은 경우에는 아몰타이즈 돼 있어서 그냥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여서 샘플과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샘플에 1대1 대응되는 파라미터는 아니고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는 거고요. 요 에타 같은 경우에는 샘플에 1대1로 대응되는 이제 파라미터 대 클로즈 폼 솔루션이 이제 어그멘테이션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다 평균 낸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그럼 심시함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방금 말씀드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한 스텝만 얼터네이션하고,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 팔러시를 한 번만 샘플링을 하면은 심시함 어프로치랑 거의 이제 똑같이 분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얼터네이팅한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는 한 스텝마다 이제 계속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수렴할 때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형태로 되는데요. 여기서는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위해서 한 스텝마다 업데이션하고 얼터네이션하고,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도 하나만 샘플링하는 형태로 하면 심시함과 1대1 대응되는 옵티마이제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그멘테이션을 한 번만 샘플링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취해져 있어서 특정 샘플 X에 대해서 모든 어그멘테이션에 다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고 거기에 평균을 내야 되는데, 얘는 이제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시함 어프로치에는 오른쪽 이제 어프로치가 오른쪽 그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요 오퍼레이션과 1대1 매칭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왼쪽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피처를 이제 두개다 뽑았으니까 왼쪽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랑 오른쪽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랑 서로 같아지도록 세타만 학습을 하자. 그러니까 스탑 그레디언트가 걸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옵티마이제이션을 근사하는 형태로 심시함이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이제 이론적 근거가 없이 그냥 이렇게 스탑 그레디언트만 걸어도 그냥 막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금 파운딩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뭐 추가 오블레이션 스터디가 하나 있는데요. 원 스텝 같은 경우가 근사하기 때문에 멀티 스텝으로 가면은 멀티 스텝으로 가도 당연히 심시함 어프로치가 잘 성공적으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 스텝이 근사고, 우리가 원래 풀고자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각각 컨버지 할 때까지 가는 게 세타가 컨버지할 때까지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시면 원 스텝이 이제 원래 오리지널 심시함이고, 10 스텝, 100 스텝 같은 경우가 이제 근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그래서 에큐러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큐러시가 조금씩 향상이 됐고요. 한 에폭 이렇게 너무 많이 가면은 성능이 떨어지는데 요 같은 경우는 조금 추가로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많이 나왔던, 아까도 말씀드린 싱클레어나 BIOL과 이제 차별점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 BIOL 같은 경우도 배치 사이즈가 커야 되는데 좀 심시안 같은 경우는 작아도 잘 동작을 하고, 네거티브 페어가 둘다 없어도 되고, 심지어 모멘텀, 인코더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차이가 있고, 성능 차이는 조금 있는데 여기 이제 배치 사이즈에 대한 차이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서브토픽 1에 대한 이제 얘기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거티브 샘플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아니지만 잘 동작하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을 기존의 연구원분들 좋은 기관에서 많이 이제 제안을 해줬고, 성공적으로 잘 동작하고, 아직 명확하게 정설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동작 원리에 대해서도 좀 인튜이티브한 설명들이 충분히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previous approach들이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그 previous approach를 개선하는 방향보다 조금 포인트를 바꿔서 다른 타스크에 더 적합한 representation learning을 학습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example 같은 경우엔 요 제가 reference 드린 요 논문에 있는 example인데요. 기존의 대부분의 previous work들은 다 글로벌 레벨 representation을 뽑기 때문에 localization task, 특히 detection이나 segmentation 같은 어떤 로컬에 대한 representation이 잘 나와야지만 성능이 높아지는 task에는 좀 suboptimal한 결과를 좀낼수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우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augmentation 굉장히 헤비해서 요 augmented 된 이미지들이 다 오리지널 똑같은 이미지에서 추출이 됐기 때문에 다 동일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져야 된다. 이게 심클레어나 뭐 BIOL, 심시엠 다 모든 어프로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공간적으로 컨시스턴트하게 매칭을 해줘야지만 로컬라이제이션 타스크에 더 성능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참여한 work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 회사의 좋은 분들께서 이제 참여해서 CBPR에 올해 발표한 몇주 전에 이제 발표한 워크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BIOL 같은 경우에 이미지 레벨 피처를 뽑았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어떤 형태든지 어그멘테이션이 다르게 돼도 다 같은 레프레젠테이션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간상 유사한 애들의 레프레젠테이션만 일치하도록 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두개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원본 이미지는 같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크롭을 했습니다. 크롭한 다음에 요 영역과 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영역과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영역, 요 영역끼리의 레프레젠테이션만 일치하도록 하는 게요 SCRL 논문의 메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뷰가 있고요. 뷰 안에 이제 같은 영역에 대한 바운딩 박스가 있고, 요 같은 영역에 대한 바운딩 박스의 레프레젠테이션만 갖도록 하는 게요 알고리즘의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럴 프레임워크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있고, 이 인풋 이미지에서 두 개의 뷰를 뽑습니다. 이두 개의 뷰를 뽑을 때는 어떤 인터섹션 리전이 좀큰 그런 크도록 이제 두 개의 뷰를 뽑고요. 두 개의 뷰를 뽑으면 왼쪽 뷰는 이렇게 되고 오른쪽 뷰는, 아래쪽 뷰는 이렇게 되고, 인터섹션 리전도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뷰를 뽑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정확히 인터섹션이 됐는지 명확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뷰를 만든 다음에 레프레젠테이션 뽑고, 요 레프레젠테이션 뽑은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피처 맵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오리지널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는 CNN을 통과한 어떤 피처 맵이 되고요. 요 피처 맵에서 특정 공간끼리 바운딩 박스를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바운딩 박스를 만들면 요 바운딩 박스 위치가 요 CNN을 통과했을 때 어느 위치가 되는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좌표 계산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바운딩 박스를
다 뽑고 어느 바운딩 박스끼리 일치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바운딩 박스는 그런데 이 뷰 간에 저희가 어그멘테이션을 굉장히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 바운딩 박스의 스케일이나 사이즈, 그 다음에 뭔가 디스토션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OI 얼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피처의 스케일, 사이즈를 다 맞춰주고요. 그러면 각각 이제 서로 다른 뷰에 대한 서로 다른 뷰지만 같은 영역에 대한 피처를 이렇게 규격화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피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과하고 프리딕션 레이어를 통과해서 온라인의 레프레젠테이션이 타겟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에는 BIOL 로스랑 유사한데 저희는 이제 피처 맵에서 바운딩 박스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K 텀이 추가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SCRL의 업데이트 프로시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CRL의 프로시저는 사실 똑같습니다. BIOL과 똑같고 달라진 점은 이제 파란색으로 저희가 하이라이트한 점만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로 요 K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처 맵에서 바운딩 박스를 몇 개를 뽑을지에 따라서 달린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피처 맵에서 바운딩 박스를 하나를 뽑겠다고 하면 BIOL과 오브젝티브나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차이로는 배치 사이즈를 더 키웠고 뭐 예, TPU 대신에 V100으로 학습을 했다. 그런 마이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실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먼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타스크 때문에 디텍션이나 그런 로컬라이제이션 타스크 위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Fast RCNN 구조에서 이제 SCRL로 학습한 백본을 파인튜닝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슈퍼바이드로 이미지넷을 학습한 것보다 이제 한 2.5포인트 이상 향상이 있었고요. 다른 이제 알고리즘 대비도 향상폭이 꽤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이제 AP75가 좀 BIOL과 이제 다른 슈퍼바이드 프리트레인 웨이크가 차이가 많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로컬라이제이션을 잘하도록 학습한 셀프스파일 러닝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런 매저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태스크들이 또 있는데요. 첫 번째 뭐 VOC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성을 똑같이 보였고요. 슈퍼바이드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웨이트도 이기고 BIOL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Fast RCNN인데 트레이닝 데이터로 굉장히 리미티드한 게 만든 이런 로우샷 타스크에도 동작을 잘 하는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우샷 타스크에도 슈퍼바이드 이미지넷에서 학습한 프리트레인 웨이트는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SCRL로 학습한 피처는 좀덜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스턴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키포인트 디텍션 같은 경우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컬라이제이션 타스크를 위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매칭할 때 공간적으로 유사한 부분에 레프레젠테이션 매칭되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성적인 결과도 보시면 뭐 정량적인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정성적인 수치도 더 조금 높고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도 조금 더잘 찾아서 로컬라이제이션 좀더잘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제가 13분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은 마지막 서브토픽 세 번째 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페어가 있어서 두 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BIOL이랑 SimSiam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샘플은 없지만 뭔가 타겟 네트워크와 온라인 네트워크가 있고 스탑 그레디언트 같은 걸 걸어줘서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도록 맞춰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SCRL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네거티브 샘플도 필요 없는 BIOL 프레임워크 위에서 로컬라이제이션 타스크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제 알고리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제너티 모델로도 과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태스크는 자기 자신을 잘 맞추는 예를 들어서 다음 픽셀 현재까지의 이미지의 정보를 보고 다음 픽셀을 맞추는 오토 리그레시브 프레임워크라든지 아니면 이미지의 특정 패치에 구멍을 내서 패치에 있는 정보를 맞추는 약간 볼트 오브젝티브 같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스킨 같은 경우가 당연히 다 셀프 슈퍼바이 타스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게 일단 셀프 슈퍼바이드의 기본적인 가장 쉬운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너러티브 모델을 기반으로 컴퓨터 비전 타스크를 위한 셀프 슈퍼바이 러닝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프라미싱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레벨과 다르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랭귀지 같은 경우에 디스크리트한 저희가 시그널이어서 이런 제너티 모델 어프로치가 잘 동작을 하는데 이미지나 이런 컴퓨터 비전 타스크 같은 경우에는 픽셀이 다 컨티뉴어스한 시그널이어서 성능이 좀 쉽지가 않아서 요 관련된 웍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퍼블리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ISML의 작년에 나온 이미지 피트랑 이제 재작년 뉴립스에 나온 빅 바이겐 요두 가지가 있고요. 요두 가지 웍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요거의 확장 웍을 소개해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컨트라스트 러닝이 잘 성공을 했는데 왜 제너티브 러닝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인코더를 거쳐서 잘 매핑이 되는 컨트라스트 러닝이든 뭐 네거티브 샘플 없는 BIOL 포뮬레이션 이던 이렇게 잘 매핑이 되는 상황인데 데이터의 덴스티를 저희가 이 데이터들이 다 하이 디멘셔널 고차원 데이터의 샘플이긴 하지만 데이터의 덴스티를 전혀 모델링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OOD 샘플이 들어왔을 때이 OOD 샘플을 어느 레프레젠테이 공간상 어느 부분에 매칭을 해야 되는지 자체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너티브 러닝과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잘 섞어주면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높은 성능과 제너티브 프리트레이닝의 로버스트니스를 같이 합쳐서 뭔가 하이브리드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티베이션은 사실 처음이 아니고요. 슈퍼바이 러닝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프로치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에너지 베이스나 플로우 베이스 모델들을 활용해서 작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많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언스퍼바이드 러닝, 특히 셀프스퍼바이드 러닝에서는 이런 어프로치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퍼블리시 된건 아니고 아카이브에 공개된 버전이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요 아카이브 버전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를 위크한 어그멘테이션이랑 스트롱한 어그멘테이션 두 개의 뷰로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을 특히 트랜스포머,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디스크리트한 시퀀스로 표현이 되어야지만 조금 쉽게 저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컨티뉴어스 시그널에 대해서도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트랜스포머나 이런 랭귀지에 성공을 거둔 것들이 다 디스크리트한 모델에서 가장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디스크리트하게 퀀타이제이션을 해주려고 컬러 퀀타이제이션을 해줘서 이제 각각 컬러들이 디스크리트한 값으로 퀀타이즈 되도록 하는 컬러 퀀타이제이션 스킴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컬러 퀀타이제이션 스킴은 이미지 GPT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한 스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임베딩이랑 2D 포지션 임베딩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피처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과한 다음에 인코더에서 트랜스포머 블록이 총 N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지 GPT에서도 조금 관련 내용이 있지만 저희가 N개 중에 얼리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나머지 N분의 2개는 이제 디코더라고 판단을 해서 인코더, 얼리 레이어에 있는 피처를 인코더의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쳐서 컨트라스트 로스를 적용하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제너러티브 로스를 위해서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거치고 이제 마지막 헤드를 거쳐서 이제 제너러티브 로스를 저희가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뷰가 있고 예, 두 개의 뷰가 있고 두 개의 뷰가 다 똑같이 웨이치어링 거쳐서 트랜스폼 인코더를 거친 다음에 인코더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서
컨트라스트 로스를 계산을 하고 나머지 한 스트림은 트랜스폼 디코더를 거쳐서 이제 제너티브 로스를 계산해서 두 개가 하이브리드하게 한 네트워크에서 계산이 될수 있도록 하는 어프로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펑션이 이제 두 개가 되겠죠. 제너티브 오브젝티브랑 요 LC라고 하는 컨트라스트 오브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이 복잡하게 쓰여있는데 사실은 심클레어 오브젝티브 펑션이랑 동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너티브 오브젝티브는 오토리그레시브 모델과 동일해서 이미지 PT 오브젝티브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에 이제 트랜스포머 블록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블록은 GPT-2 블록과 동일하게 사용을 했고요. 안에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조금 다르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조금 자세히 보면 어텐션 메커니즘이 총 3개의 어텐션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로와이즈 어텐션, 컬러마이즈 어텐션, 그다음 쉬프트 다운, 그다음 로와이즈 어텐션을 통해서 댄스 어텐션을 조금 더잘 근사할 수 있게 빠르게 근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파이토치 수도 코드도 간단히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런 액셜 어텐션 블록을 통해서 댄스 어텐션보다 인퍼런스 스루풋도 높고 이제 테스트 BPD가 거의 유사한 형태 트랜스포머 블록을 제안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잘 구현해서 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오브젝티브니까 컨트라스트 로스도 줄이고 제너티브 로스도 줄이기 때문에 제너레이션도 되고 이제 레프레젠테이션도 뽑아서 다운스트림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도 두개다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은 IGBT랑 이제 심클레어, GCRL이고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약간만 다른데 다 풀리 트랜스포머 구조로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다음 트레이닝 스킨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에 약간 장점이 처음 하이브리드 오브젝티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에폭 버짓이 200에폭이다. 그래서 요 모델을 200에폭 안에 학습을 완료해야 된다. 고 하면은 100에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너티브 로스로만 트레이닝을 하고요. 즉 IGBT로만 이미지 GPT로만 트레이닝을 하고 나머지 하프 100에폭은 이제 컨트라스트 로스를 더해주는 형태. 이렇게 간단한 트레이닝 스킴을 하면은 학습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모든 경우에 잘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 이제 32라고 하면 32x32로 레졸루션을 줄인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스위퍼 기본적인 실험이 있고요. 요 이미지넷 실험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희 알고리즘이 이제 38 더하기 38 밀리언이라고 모델 사이즈가 꼭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저희는 인코더 블록을 전체 모델 사이즈의 절반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할 때는 이제 38 밀리언 특히 그 다운스트림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를 위해서는 인코더의 레프레젠테이션만 필요하기 때문에 38 더하기 38 밀리언이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미지 GPT의 76 밀리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 GPT보다 당연히 컨트라스트 로스가 더 들어가고 네트워크 구조를 거기에 더 페이버러블하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성능이 높고 BPD 같은 경우에 이제 제너레이션 퍼포먼스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매저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 좀 유사한 형태를 띠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심클레어 같은 경우도 이제 심클레어 같은 경우도 이제 성능이 GCRL보다 좀 낮은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심클레어를 저희가 더 많이 학습하고 더큰 배치로 하면은 GCRL이랑 비슷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좀 페어한 환경에서 비교를 하고자 GCRL과 다 똑같은 배치와 그런 에폭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GCRL에서 더 성능이 좋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제너러티브 로스에 해당하는 성질을 저희가 레프레젠테이션에 충분히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부가 장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의 고차원 데이터긴 하지만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모델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로버스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트니스를 저희가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떤 로버스트니스 OOD 스코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슈퍼바이드 환경에서 OOD 로버스트니스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슈퍼바이드라고 하면은 이미지에 클래스가 있는 경우에 대한 OOD 스코어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때 클래스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라 OOD 그냥 테스트할 때 클래스 정보만 활용하게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요, 오디 매저는 요 이기민 박사님 논문에서 참조를 하였고요. 요 매저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이 이제 오디에 더 로버스트하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기할 점이 이제 이미지 피트 같은 경우가 싱클레어보다 OOD에 더 로버스트하고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모델링 하니까. 그 다음에 GCRL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여서 저는 이미지 GPT랑 비슷한 성능일 줄 알았는데 이미지 GPT보다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OOD 스코어 같은 경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간단히 해보면 이미지 GPT 같은 경우도 이미지 넷에서 학습한 경우에 이제 이미지 넷과 SVHN이 얼마나 잘 분리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이미지 피트 같은 경우에는 분포가 좀 모델링이 돼서 분리가 잘 되는 편이고 GCRL 같은 경우에는 더잘 분리되는 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D 이제 티스니 맵을 찍어봤는데요. 일단 심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슷한 애들은 비슷하게 저희가 당기고 먼 애들은 멀게 이제 밀고 요게 기본 오브젝티브이기 때문에 같은 인디스트리뷰션 상황에서 요 컬러로 칠한 게 이제 인디스트리뷰션 샘플인데요. 인디스트리뷰션 샘플이 더잘 군집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OOD 샘플 같은 경우에 이런 싱클레어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분포가 모델링이 안 됐으니까 얘가 OOD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뭉쳐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 GPT 같은 경우에는 OOD는 잘하지만 요 군집이 좀 덜한 걸 보실 수가 있고 GCRL은 두 개가 잘 밸런스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언슈퍼바이드 OOD 로버트니스도 비슷한 경향이고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트랜스퍼 러닝을 보통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학습하고 요 레프레젠테이션이 과연 다른 도메인에 잘 다른 데이터셋에 잘 트랜스퍼 되는가 이런 트랜스퍼 클래시피케이션 실험을 항상 하는데요. 그럼 이미지넷 3위에서 학습한 애로 CIPA10 로우샷 트랜스퍼 클래시피케이션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특히 저희 알고리즘이 이제 더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이런 칼리브레이션 에러가 다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훨씬 낮고 성능도 좀 좋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너러티브 퍼포먼스도 아까 BPD라는 간접적인 숫자로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뭐 정성적으로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IGBT 76이고 오른쪽이 이제 GCR을 더 많이 샘플한 건데 실제로 눈으로 보셔도 크게 차이가 없어서 제너러티브 퍼포먼스도 잘 유지됐다는 걸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네트워크 디자인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있는데요.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슈퍼바이드 러닝에도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바이드 러닝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요 컨트라스트 로스 요 부분만 삭제를 하고 그냥 슈퍼바이드 로스로 대체만 해주면 요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뽑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슈퍼바이드 시그널로 더 파인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슈퍼바이드 러닝 환경에서도 IGBT나 그냥 레지넷 같은 피처보다 더잘 레귤라이제이션 잘 되면서 성능도 더 좋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Expected Calibration Error 그러니까 즉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모델이 잘 디시전 할수 있도록 잘 레귤라이제이션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52분 정도 조금 세 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 좀 결론을 정리를 드리면 네거티브 샘플이 없는 셀프 스코어 러닝 알고리즘들이 많이 제한이 됐고 오늘 BIOL이랑 심시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왜 동작하는지 조금 말씀드렸고 이런 어프로치들은 대부분 이제 이미지 레벨, 글로벌 레벨, 레프레젠테이션 뽑는 거에 이제 성공적으로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 다양한 로컬라이제이션 타스크에 대응하는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하고자 공간적으로 컨시스턴트하게 매칭하는 그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 제안을 하였고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뭐 저희 알고리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유명한 그룹에서도 논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딥마인드나 엔비디아나 이런 곳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더 좋은 이제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중요하게 연구할 만한 토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덜 연구되는 분야이긴 하지만 이런 컨트라스트 로스랑 제너러티브 로스를 합치는 하이브리드 오브젝티브로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로버스트 하면서 OOD 같은 경우에도 로버스트 하면서 Discriminative한 Representation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아직 적용한다기보다는 조금 상당히 연구 단계의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ython 기본적으로 저희 현업에서 모든 실험은 파이썬 기반, 파이썬 일단 기본이고요. 파이썬 플러스 이제 뭐 파이썬이 기본이라는 게 이제 파이썬 내에 좀 약간 고급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파이썬으로 프로젝트를 잘할 때, 이제 개발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규약이나 뭐 코드를 뭐 깔끔하게 구현을 하고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텐스플로우나 파이토치를 얼마나 능숙하게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잘 구현할 수 있는가, 그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C언어까지는 이제 조금 로우 리소스 환경에 적합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겠다. 예를 들어 임베디드 환경에서 잘 동작을 하는, 아니면 뭔가 로보틱스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뭐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은 C언어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뭐 일단 파이썬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너럴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클래스키션, 저희가 만약에 클래스키션 모듈이 서비스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터 같은 경우도 서비스가 많이 되는데, 그거를 이런 알고리즘으로 대체해서 조금 성능 향상을 주었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자체가, 이건 굉장히 알고리즘 연구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가 좀 힘들어서요. 그래서 근데 조금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시어 논문에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데이터셋을 막 1빌리언만큼 이렇게 언레이블 데이터셋을 많이 크롤을 한 다음에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학습하면 슈퍼바이즈로 학습한 프리트레인 웨이보다 이제 더 좋게 나온다든지 그런 웍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비즈니스에 잘 적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휴먼 레이블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작업인데, 이렇게 언레이블 데이터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할 수가 있다면 당연히 뭔가 MLOps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SL 논문 보면 트레이닝할 때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BIOL 같은 경우도 TPU 512장을 썼고요. SCRL이나 뒤에 이제 그 GCRL 같은 경우에도 보통 V132장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게 사실 소규모 환경에서 요 이미지넷에서 스크래치로 학습하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솔직히 소규모 환경에서 좀 쉽지가 않고, 소규모 환경에서 가능한 것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학습된 프리트레인 웨이트를 기반으로 특정 타스크에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타스크에 바로 적용할 때 요 프리트레인 웨이트와 뭐 특정 타스크 간의 도메인 시프트가 너무 많아서 뭔가 저희가 특수하게 모듈을 설계해서 넣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딱 소규모 환경에서 하기 가장 적합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GPT-2 같은 경우만 해도 1빌리언이고 GPT-3는 100빌리언, 170빌리언인데, 이거는 사실 회사에서도 못하는 스케일이거든요. 100빌리언 막 이런 거는. 그렇지만 뭐 그런 파라미터가 만약에 공개가 돼서 누군가 제공을 해줬다고 했을 때, 거기서 뭔가 어떤 날리지를 일부만 잘 가져온다든지 이런 형태의 연구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 시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BIOL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걸렸고요. 512 TPU로. 만약에 제 SCRL은 제가 실험을 한게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고, 마지막 이제 GCRL 같은 경우에는 뭐 V116장 정도 써서 24시간 학습 뭐그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많이 소요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논문이 주로 회사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법들이 있고, 최근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좋은 거는
모코 V3가 있고요. 그 모코 V3는 이제 모코 2랑 거의 유사한데 이제 VIT 비전 트랜스포머 백본에다가 몇 가지 트릭을 이제 사용한 게 이제 모코 버전 3가 되고, 요게 현재 거의 소타에 가까운 웍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스크별로 이제 새롭게 굉장히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텍션을 위한 레프레젠테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 요거 하면 SCR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방법으로 계속 나오는, 예전 방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제 생각에는 로테이션을 해서 맞춘다든지 아니면 이런 CPC 같은 알고리즘을 좀 말씀해 주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거는 조금 안 나오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예전에 특히 또 VA나 뭐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뽑는 것들이 처음에 많았는데, 그런 건잘안 나오고, 유일하게 나온 게 이미지 GPT인데, 그것도 성능이나 여러 제약 조건. 그러니까 요게 다운스트림 타스크가 그냥 클래스피케이션이면 그냥 그 쉽진 않지만 하여튼 그 문제를 풀면 되지. 더 어려운 제너티브 모델을 풀어서 그걸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어납어 쉽게 설득이 안 되는 지점도 있고, 컴퓨팅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연구는 많진 않습니다. 네네. SSL로 프리트레인 하면은 더 빠르게 이제 학습이 됩니다. 그런 피규어가 몇개 있는데요. 제가 담지 못했는데 더 빠르게 학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지어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제너티브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도 요렇게 학습한 트랜스포머로 파인튜닝 하면은 스크래치로 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학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라든지 프리트레이닝을 잘하고 이제 파인튜닝을 하는 게 완전히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부터 프로토콜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파인튜닝을 할때 그냥 저희가 파인튜닝을 했는데 뭐 도메인이 굉장히 달랐을 때 파인튜닝을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것들도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